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.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 볼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갑자기 저 멀리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지금 여기 토론토도 락다운이 돼서 지금 사람들 보러 집에 있으라 그래서 스테이 홈 맨날 뉴스에서 외쳐대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한가합니다. 지금 바깥에 눈이 오려고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고 눈발이 좀 내려서 이렇게 차 안에서 찍는 영상인데 그 차 밖에 지금 눈이 내리려고 그래서 약간 좀 지저분하기도 합니다. 아유,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 쓸쓸합니다. 여기는 토론토 401 하이웨이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 시간에 한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차가 많을 시간인데 차가 없습니다. 저희도 집에 볼일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인데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네요. 1월 24일이군요. 언제 이게 이 코로나가 끝나서 즐거운 마음이 될지 참 답답합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마음은 착잡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. 그리고 멀리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서쪽을 향해서 집에 가고 있죠. 저희가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가는 겁니다. 참 즐거운 오후입니다. 그래도 즐겁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죠.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.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. 아, 진짜 송대관의 옛날 그 노래도 생각나고 좀 그렇습니다. 아이, 참. 저희가 여기서 조그맣게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사람들 보러 다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바깥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거리에 사람도 없고 상점도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완전히 지금 슬로우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. 참고 지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게 멀리서 해가 지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좋네요. 여러분, 즐거운 오후 되시고 다음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참 즐거웠어요.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.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싶네요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죠? 저도 좋습니다. 아마 눈발이 좀 많이 날릴 것 같아요. 날씨가 많이 흐리흐리하고 그런 거 보니까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